이번 시간에는 끈을 절입니다. 끈을 절. 일곱, 칠, 칼도죠. 칼을 일곱 번이나, 뭡니까? 자르게 되면 끊어질 확률이 높겠죠. 과거에는, 이 한자를 만들 당시 과거에는 현재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. 주로 나무로가 만들었죠. 그 다음 공공자입니다. 장인공 힘력이죠. 장인이 힘을 노력을 해서 공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. 공공입니다. 그 다음 장인종입니다. 종. 날일이죠. 날마다 공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장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.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. 장인종입니다. 날마다 공을 세우려면 장인정신을 가져야 된다.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. 장인종. 그 다음 공공은 힘써 만들어 뭡니까? 공을 세웠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.